앞서 플레이했던 선수들 아주 그 좋은 샷들이 많이 나왔던 홀입니다. 페어웨이 안착률이 좀 낮은 홀 중 하나인데요. 이재영.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깃발이 하나 올라간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영 선수는 프로 비전 홀보를 플레이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보냈죠. 아, 이거 정말 페어웨이로 보내기가 쉽지 않네요. 사실 우측 저 위치가 제일 무난해요. 제일 안전한 자리고. 네. 이재영 선수의 공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원고 위치가 어떤지. 자, 일단은 왼쪽에 가 있거든요.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아마 경기위원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. 네, 네. 공을 찾았나 본데요. 보려고 하는데 스쿠버방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안 되면은 원위치가. 원구로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경기위원을 일단 부른 상태입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? 답은 올라온다. 프로비저널 볼은 오른쪽으로 보냈었고 지금 원구 위치로 와서 오래 걸리겠습니다. 내비막까지 시켜놨네. 맞아요. 다시 친 공이 지금 또 왼쪽 벙커를 살짝 넘어와서 네. 다시 티잉 구역으로 돌아가서 쳤던 티샷은 왼쪽 러프에 와 있습니다. 네 번째 샷. 네, 원펏 마무리가 또 만만치 않겠습니다. 박도영 선수는 홀아웃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네요. 이재영. 오, 잘 막았어요. 막았어요. 와, 잘했습니다. 이거는 뭐 일단 언플레이블 볼을 선언을 했지만 거의 와.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. 거의 오비 버디 상황입니다. 이건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. 네.